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때는 1994년도 난강 기차역 앞이 한 술집인데 혹시 이 동샤오리 기억나시나요? 이놈은 바로 웬난이 아지트 부근에서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었는데 웬난이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 요 동샤오리는 단번에 이놈들이 웬만한 놈들이 아님을 느꼈었다고 하는데 하여 눈치가 빠른 요놈은 요 제일 먼저 웬난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주동적으로 보호비까지 바쳐 올렸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웬난 일당이 술값과 아가씨 값을 이 면해주는 건 기본이고 주변의 다른 상가들까지 설득시켜서 그 웬난 일당들한테 보호비를 바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절로 알아서 이 열심히 받들어주는 놈이 있으면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단번에 웬난 일당이 이쁨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하였었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봐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웬난 일당을 등려본 동샤오리는 이 자신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여러 같은 규모의 술집을 더 오픈하는 건 둘째치고 그 떠와의 구역에다가 규모가 제일 큰 나이트까지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웬난이 힘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타지에 오픈한 나이트는 현지 깡패군단들한테 정신없이 뜯겨서 이 돈을 벌기 힘들겠는데 하지만 저 웬난이 뒤를 봐주니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었고 장사가 단번에 아주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총명한 놈들은 더더욱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난강이나 떠와이나 다들 이 동샤오리는 웬난 일당이 한 마리 개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다들 두려워하기까지 시작하는데 후자후에 즉 호가호위를 바로 이러한 경우에 쓰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대박난 동샤오리는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하다는 벤츠 한 대를 쳐 사갖고는 맨날 우쭈쭈라며 다녔다고 하는데 그 당시 벤츠는 지금으로 보면 롤스로이스 급 대우를 받았으며 어디가나 주목을 받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새 벤츠를 구입한 지 1년 반도 안 지났는데 이 동샤오리는 차량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차가 올리막길을 올라갈 때 왠지 예전에처럼 뿡 하고 힘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었고 이 낑낑거렸으니 말입니다. 하여 동샤오리는 이 벤츠를 끌고 자동차 수리센터로 찾아가는데 이곳 카센터는 차량 수리공이 2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큰 규모였었는데 사장 이름은 저홍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동사장 오랜만이요. 자 올라갑시다. 안에 저 따끈따끈한 최상위 룽징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원래 꼼꼼한 성격이 동샤오리는 요 자동차 수리를 구경이나 하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저 홍보가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사자의 차를 수리하는데 뭔 알도리가 있다고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려 하오냐?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차나 한 잔 쭉 마시면 끝난다니까? 그렇게 동샤오리는 이 질질 끌리고 올라가서 차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기 엔진 쪽에 부품 하나를 바꿔야 할 텐데 요 비용으로는 한 1000위엔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00위엔이라면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었겠지만 벤츠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치면 뭐 봐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오케이 하고 차 수리가 다 끝나자 동샤오리는 시동을 켜고 응응 하고 액셀을 밟아보는데 괜찮아진 것 같군. 그래 수고했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았던 요 자그마한 일이 엄청난 큰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일이냐고요? 동샤오리가 벤츠를 타고 이 평지에서는 별로 못 느꼈었지만 오랜만에 올리막길을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벤츠가 수리하기 전에 보다도 더 힘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붕붕 하고 발동기 소리만 억수로 셌지 이 겨우겨우 낑낑 올라가는 거였었는데 아니 만약 보통 차량이어도 이 상황이면 빡쳐나겠는데 이 100여만원씩 하는 벤츠가 그렇다고 상상이나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습니까? 동샤오리는 다짜고짜 카센터로 운전해 가는데 어이 너희네 차량을 대체 어떻게 수리한 거야? 어? 너네 벤츠를 수리할 줄 아는 게 맞니? 왜서 금방 수리한 차량이 올리막길을 올라가는데 전에보다도 더 힘이 없는 건데 그러자 정비공들은 의아해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또 한참을 지나자 이 차량 정비사가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들어오는데 사장님 이 차량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혹시 그 사장님이 기분 탓이 아닐까요? 뭐?
이 동시올리는 필경 옛날 일당들처럼 깡패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때 장주인이 벤츠가 이 꼬라지가 되었다면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지겠죠. 하지만 동시올리는 이 개판을 치기보다는 다른 정비소에 가서 확인을 더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 다짜고짜 다른 두 정비센터로 찾아갔었는데 말입니다. 그 두 곳에서는 다 이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지?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했었나? 동시올리는 비록 매우 찝찝했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불과 3일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이 올리막길도 아니고 그냥 평지를 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라? 이게 뭐야 이게? 자동차 엔진 경고등이 확 켜지더니 엔진 쪽에서 카락카락카락카락카락 하는 소음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딱 봐도 저 엔진 쪽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겠는데 그러자 동시올리는 제대로 빡쳐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발동기를 수리해달라고 맡겨놨더니 아예 더 못쓰게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동시올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면서 저 홍보의 정비소로 세 번째로 찾아가는데 야야 너희네 사자 어디있니? 냉큼 뛰어나오라고 하지 못할까? 동시올리는 요 일주일 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 방에 확 폭발하는데 그 자동차 정비공놈들을 한놈 삿대질하면서 개고 소고하며 소리 지르며 욕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저 홍보가 헤헤 거리면서 나오는데 동 사장님 화부터 먼저 내시지 마시고요. 이 우리 애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 요 조금 들어가서 차나 한 잔? 그러자 차는 뭔 얼어 죽을 찬물이야. 원래 멀쩡했던 내 벤츠가 그 철윈으로 뭘 바꾼 뒤에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래? 너희들까지께 이 벤츠를 배상해 줄 수 있겠니? 응? 이 거렁뱅이들아. 하지만 저 홍보는 꾹 참으면서 계속해서 헤헤거리며 얼리는데 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요. 사실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좋게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겨우 진정시키고 이 발동기를 다시 뜯어서 확인을 해보자 네, 뭔 부품이 망가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 사장님, 이 부품은 소모품인데요. 언제든지 마모되어서 망가질 수도 있는 부품이랍니다. 이 엔진 부품은 우리 이곳에 없고 광저우 쪽에서 주문을 하여 들여와야 합니다. 며칠이 걸릴 텐데 이 부품 비용만 하더라도 3,000위엔이 따로 듭니다. 뭐? 만약 여러분이 이 동시올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책상을 땅 하고 치고 일어나는데 또 3,000위엔을 내놓으라고 너네 내 호구로 보이냐? 아 참 어이가 없네 이것들이. 이러한 쓰레기 같은 정비소를 보았나? 내 계속해서 나의 벤츠를 너희들한테 맡길 것 같으냐? 내 너희들 같은 거렁뱅이들한테 새 벤츠 한 대를 배상해라고 해도 딱 봐도 안 될 꼬라지들 같으니까 이러자 전에 내가 내 수리비 1,000위엔과 요번에 이 부품값 3,000위엔을 해서 총 4,000위엔을 내놔라 이놈들아. 뭐? 그러자 말입니다. 카센터 사장 이 저 홍보의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 거였었는데 하차 요거 봐라 요거 내 니놈한테 좋은 얼굴색을 보이는 거는 니놈이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우리 손님으로 될 수 있겠나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뭐 더 이상 기분 맞춰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이 동가야 그 헛소리 제치지 말고 너희 차를 갖고 썩 꺼져라 이놈아.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소비자 협회 신고를 하든지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 그러면 이 저 홍보는 왜 이리도 당당했을까요? 네 왜냐면 이놈이 친동생이 이 지역이 경찰서장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에? 난강의 경찰서장은 옌초밍이 아니냐 하실 텐데 아닌데 옌초밍은 딱 그 기차역 부근이 경찰서장이고 이는 난강 구역 아닌 다른 동이 경찰서장인데 그리고 전체 난강 구역의 경찰국장은 서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홍보는 자신이 경찰서장 친동생을 믿고 이 지역에서 맨날 하느냐 했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가게가 자동차 정비 능력에서 문제가 아주 많았었고 오늘 같은 이러한 경우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억울하게 당한 소비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이 먹히지도 않았으니 끙 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이 동시올리도 똑같았을까요? 너희들 이러한 치사한 수법을 쓴다 이거지. 그러면 이 내는 못 쓸 줄 아니? 동시올리는 당장에서 전화를 띠띠띠띠 하고 넣어서 이 자신이 야채며 짐들을 나르던 봉고 차량에 이 승합 차량에 승용차에
대6대를 불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로 이 정비소 입구를 꽉 틀어막고 이놈들은 사기꾼이다, 내 벤츠 차량 배상해라 라고 시위 피켓까지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이 투쟁 방식이잖아요. 그러자 사실 저 홍보도 답답해놨다고 합니다. 이러면 자신이 가게 명성에 먹칠할 뿐만 아니라 이 오려던 손님도 안 올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 홍보도 깡패는 아니었으니 그렇다고 그 동시올리층 놈들을 두들겨 패서 강제로 해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자 저 홍보는 자기가 한 걸음 후퇴하려고 하는데, 어이 똥사자 이러자 전에 너한테서 받았던 수리비 1000위엔은 내가 환불해줄게. 근데 그 3000위엔까지 내놓으란 거는 말도 아니 된다. 만약에 이때 웬만한 일당을 등에 업은 뚱샤오리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지금 웬만한 일당을 등에 업은 뚱샤오리는 대가리가 빡빡해지는데. 왜냐고요? 보통 상인들이 조폭놈들이 힘이 필요할 때 누굴 찾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깡패 건단 놈들한테 연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소개하는 사람이 없이 의뢰하게 되면 엄청난 바가지를 쓸 수도 있겠는데, 하여 이 뚱샤오리 같은 놈을 찾아서 이 어떻게 가운데서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디가나 웬만한 일당과 친하다고 이놈도 형님 대접을 해주니 아주 뭐 지가 난간구역이 강바즈 일당인가 하고 착각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부풀어있는 뚱샤오리한테 뭐 저위에 하참 어이가 없네. 너 4000위엔을 내놓지 않으면 이 가게를 접어야 될 게 알았니? 내 전화 한 통이면 이 구멍 가게를 아주 풍비박살 내놓을 수도 있다 이놈아. 니 믿니 못 믿니? 에? 뭐? 그러자 저 홍보도 더 이상은 못 참는데, 내 가게를 박살 낸다고? 야, 요 귀여운 놈 봤나? 그래 어디 한 박살 내봐라 이놈아. 저 홍보는 그 엄청난 덩치를 슬슬 풀면서 뚱샤오리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라? 이게 아닌데? 그제야 뚱샤오리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느끼는데. 왜냐고요? 저 홍보는 이 어렸을 때부터 힘든 마기를 하면서 자라왔었기에 온몸이 근육으로 울퉁불퉁 했었는데 요 뚱샤오리는 뭐겠습니까? 맨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벌어오니 배만 커다랗고 요 두 팔과 다리는 젓가락처럼 얄팍한 저질 체질인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어? 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니? 에? 내 뒤에는 하지만 쫙 귓바망이가 날아오는데, 그래 니놈 뒤에 누가 있으면 어째? 어떠한 놈이든지 다 데려오라 이놈아. 내 뒤에는 경찰서장 내 친동생이 있다. 그럼 되니? 저 홍보는 그 동시올리한테 파고들면서 귓바망이를 짱짱 하고 연달아 그냥 날려대는데, 네, 그러자 이 나약해 빠진 동시올리는 반격 한번 못해보고 15대의 귓바망이를 후려맞고는 벌러덩 뒤로 낮아빠졌다고 합니다. 이 자기절로 만져보니 이 얼굴에 감각도 없었고 코피가 아주 콸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저 홍보의 귓바망이질은 끝나지를 않았었고 또 손을 확 축혀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쿠야! 그러자 동시 올리는 제대로 겁먹고 비겁하게 확 웅크리고는 발발발발발 떠는데, 아니 뭐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설치긴 설친다냐? 어이, 내는 너 같은 것들을 제일 쓰게 안 본다. 뭐 깡패 건달 놈들 몇 명을 알면서 아주 뭐 지가 잘난 줄로 아는 그러한 놈들 말이다. 그래 너가 누구를 부를 수 있는데? 내 들어나 보자. 저 홍보가 다시 달려들자 이 동시올리는 아닙니다 내 졌습니다 라고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너 아무 놈이나 다 끌고 와도 된다 알았니? 다만 이 경찰서장보다 더 세면 말이다. 하하하. 그렇게 동시올리는 실컷 얻어맞고는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 동시올리는 이번 사건을 겪고는 자신이 주제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었고 이 복수 같은 거는 상상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나대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고분고분하며 살아야지 하고 경험교훈을 쌓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튿날 류수왕이 동시올리 사무실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1년에 한 번씩 보호비를 받으러 말이었죠. 웬만한 조직이 보호비는 모두 다 류수왕이 다니면서 척 받아내고 있었는데, 에? 뭐야? 니는 뉘기야? 그 너네 뚱사자에는 어디 갔니? 류수왕은 글쎄 그 뚱샤오리를 알아도 못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놈이 얻어 터진 바로 이튿날이었었으니 이 너무나도 퉁퉁퉁 부어있어서 말이었죠. 쏴 쏴한 거 내 낸다. 내 뚱샤오리 뭐?
류수아는 그 동시오리 꼬라지를 보고는 웃음을 끝내 못 참고 폭발했었다고 하는데. 아, 미안하. 내가 웃으면 아이 되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뭐 말벌들한테 단체로 쏘이기라도 한 게요? 이 면상이 아주 뭐 왕방방이 되었네. 네. 아이고. 그러자 동시올리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형님. 오늘 두 번째 날이라서 이렇게 제일 심하게 부어오른 거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형님. 뭐? 하지만 류수왕은 재상을 땅 하고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예전에 류수왕이었더라면 요 눈가리를 팬득팬득 돌리면서 모르는 척 했었겠지만 지금 이 류수왕은 다른데, 맨날 장준이 벤츠 차량을 끌고서 운전기사 한 명에 이 보디가드 부하 한 명, 이렇게 두 명씩 끌고 다니니 류수왕 이놈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벤츠 차량 뒷좌석에 이 회장님처럼 혼자서 척 앉아서는 담배만 뻑뻑 빨아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또한 어느 곳이나 도착하게 되면은 이 조수석이 부하놈이 먼저 부랴부랴 내려서 차 문을 척 열어주는데, 이 류수왕 이놈이 왼팔에 클러치 백을 척 끼고 이 오른손에 담배를 딱 물고 차에서 내리면 다들 또 굽신굽신 해 주는데 어떻겠습니까? 류수왕 이놈은요 그만 너무나도 부풀어 있었고 아주 뭐 지가 난간구역이 강바지인가 착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뚱사자를 때렸다고? 그까 카센터 놈들이? 그놈들 그거 대가리를 좀 꺾어 놔야 되겠는데. 가자 어디야? 예, 그러자 동시올리는 손을 막 졌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놈이 친동생이 그 지역이 경찰서장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류수왕 형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냥 제가 이 한번 꾹 참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류수왕은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 동시올리를 내려다보는데, 요 한 개 자그마한 동이 경찰서장이라고. 하하, 그놈이 참 놀리는구나 야. 아니 고까지 거 갖고 되겠니? 어이 똥사잘, 내 자랑 같은 거 하기 싫어하니 굳이 이러한 얘기를 안 하고 다녔거든? 내 류수왕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니? 요 한 개 자그마한 동이 아니라 전체 난간구역이 경찰국장 서광형님이 있다 이놈아. 내랑 호형호제하는 사이며 맨날 술도 함께 하는 사이지. 근데 이 내랑 백을 비기겠다고. 하, 어디 한 비교보자고 해라 그래. 그 걱정 말고 가자 이놈아. 예? 예? 지금 당장이요? 그러자 동시올리는 멍해지는데, 혹시 웬날 형님이랑 장준 형님이랑 이 전화를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마 바쁠 수도 있겠는데. 그러자 류수왕은 우쭐해 나는데, 뭐 고까지 카센터 사자애들 상대하는데 웬난과 짱쥔까지 필요하겠냐? 그 자그마한 닭 한 마리를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쓰는 거 봤니? 기란에 해라, 이 일은 내 혼자면 된다. 이게 그러자 동시올리는 혼비백산하는데, 류수왕 이놈이 이러한 일을 처리한다고? 지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여 류수왕같이 포동포동한 약해 빠진 놈은 솔직히 그 동시올리도 1대1로 맞다이 해서 다짜고짜 굴릴 수 있겠는데, 왜? 내를 못 믿니? 어? 니한테 내 멘즈가 요까지밖에 안 되었니? 그러자 류수왕을 허위하고 있던 부하 두 놈들이 욱하면서 나섰는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류수왕한테는 두 깡패 보디가드가 있으니 해볼만도 하겠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게 된 류수왕은 또 어떻게 멋지게 해치울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